스팀에 따라 이 축구 게임은 스팀 덱에서 아예 안 돌아가요. 하지만 시청자 몇 분들이 이 게임 한번 테스트해달라고 하셔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eFootball 2024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이 게임은 스팀 덱에서 잘 돌아간다는 정보를 찾았어요. 이 영상에는 게임 설치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과 안정적인 60프레임이 가능한지 알려드릴 거예요. 게임 설치한 후 바로 시작하면 윈도우스 같은 윈도우 뜹니다. 안타깝게도 녹음이 실패했어요. 이 윈도우에 여러가지 설정 탭이 있지만 첫 번째 탭이야 해상도 풀 윈도우로 설정하면 되어요. 그 다음에 게임이 크래시했습니다. 설치한 대로 게임이 돌아가지 않아요. 게임 시작하기 전에는 여기 오른쪽 옵션에서 프로톤 엑스페리멘털 모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게임이 시작합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이 풋볼 점으로 시작할 때 팝업이 미친 듯이 많아요. 한 15분 B버튼 눌러야 했어요. 여기 화면에 볼 수 있는 것은 그래픽이 아주 클리어하며 글자가 너무 작지 않아서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게임은 참 높은 그래픽 세팅으로 설정되어요. 다 높음입니다. 이 세팅으로는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보시다시피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프레임은 한 25프레임과 30프레임 사이에 있습니다. 선수 클로즈업이 10프레임 정도로 드랍하고요. 높음이 안되면 중간 프리셋이 어떤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성능 상태가 몇 프레임만 좋아졌어요. 30프레임이 더 안정적이게 되었어요. 녹음 못했지만 선수 클로즈업의 프레임이 다시 많이 떨어졌어요. 저간 프리셋을 확인해야겠네요. 이 프리셋으로는 모든 세팅은 저간이며 해상도 80%입니다. 결과는 좋습니다. 게임플레이 했을 때 안정적인 60프레임이 보입니다. 그래픽 퀄리티도 많이 안 떨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선수 클로즈업의 프레임이 떨어져요. 좀 별로이지만 큰 이슈인지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이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인터넷에서 읽어보니 사람들이 이 풋볼 2024 다른 프로톤 모드로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찾았어요. 프로톤 추가 옵션 설치하자고 결정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데스크톱 모드에 가며 디스커버에서 프로톤 GE 찾아서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다음에 프로그램 시작하고 최신 프로톤 버전 설치했고요. 우리 지금은 아까 프로톤 엑스페리멘트 설치한 옵션에서 이 새로운 프로톤을 선택할 수 있어요. 게임플레이 다시 확인해보니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건 프리셋에야 60프레임이 안정적이고 선수 클로즈업의 프레임이 다시 떨어져요. 이때야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픽 옵션에는 해상도 설정이 없어요. 이 게임이 지금 1800p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게임이 나가서 옵션에는 해상도 800p로 설정하고 여기 있는 한 언어도 한국어로 설정했어요. 프로톤 모드 다시 엑스페리멘트로 설정했고요. 저간 세팅 다시 테스트해보니 성능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선수 클로즈업이 프레임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60프레임에 도달하지 않아요. 저는 다른 메뉴로 좀 확인했는데 크래시라도 없었어요. 왜 스팀에 따라 이 게임이 안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온라인 모드까지 확인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모드도 잘 돌아가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풋볼 2024 스팀덱에서 한 것이 가능해요. 다만 100%로 안정적인 60프레임이 안됩니다. 이 점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게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도 스팀은 이 게임이 안 돌아간다고 하긴 해요. 제가 스팀이 아는 이슈를 못 찾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주의해보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